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제주의 청년들이 믿음을 주제로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으로 연합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주노회 소속 제주장청이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한 집회 소식을 제주방송 박지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녁 시간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주노회 소속 청장년 연합 조직인 제주장청은 믿음을 주제로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았었고 사회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었는데 다시 일어나 봐야 되겠다, 다시 일으켜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한켠에 품고 있다가 정말 제주 안에서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집회를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9일 제주 북부 지역 집회가 제주 아름다운 교회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남부와 동부 지역을 돌며 세 차례에 걸쳐 제주 전역에서 찬양과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각 집회는 교파와 단체를 초월해 다양한 출신의 청년들과 목회자들이 찬양팀과 강사로 섬기며 진정한 연합의 의미를 담아 함께 동역했습니다. 두 번에 참여를 못해가지고 오늘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오늘 주제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인데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 해야 될지 오늘 정말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찬양으로 서로 소통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비전의 메시지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바른 믿음의 모범이 되고 또한 바른 삶을 통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믿음의 청장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주장청의 이번 집회를 통해 제주 지역 청장년들이 함께 성장하고 부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